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오래 기다리셨던 팰리세이드 후속이죠. LX3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전자신문을 통해서 팰리세이드 후속 모델에 대한 소식을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채널에서는 그 내용을 좀 알고 있어도 먼저 알려드리지 못하는 정보도 있는데, 그래서 팰리세이드 후속 기사가 빠르게 올라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팰리세이드 후속 어떻게 나올지 궁금증을 좀 풀어보시죠. 먼저 팰리세이드는 맥스 크루즈의 후속이죠. 맥스 크루즈의 프로젝트명은 NC인데요. 최근까지도 베라 크루즈가 1세대야, 아니지, 맥스 크루즈가 1세대야, 이런 논쟁이 많았는데, 현대차가 2018년도부터 맥스 크루즈의 후속으로 공식 인정하면서 이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맥스 크루즈는 2013년에서 2019년도에 출시가 되었죠. 그리고 2세대는 현재 출시가 되고 있는 팰리세이드인데요. 2018년도 콘셉트 공개와 함께 출시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공개된 영상인데요. 지금 보신 영상이 팰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는 당시에는 예상하기 힘들었죠. 페이스리프트의 디자인, 모델링이었습니다. 2018년도 12월에 공개와 함께 출시가 되었고요. 국내 기준으로는 대형급 SUV라서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착한 가격에 출시가 되었죠. 가솔린 가격이 3,475만 원 정도였고요. 디젤은 3,622만 원이라서 현재 산타페 정도의 가격이라고 해야겠네요. 그리고 작년 4월에 페이스리프트가 출시되었습니다. 한층 더 강렬해진 모습은 콘셉트카인 그랜드 마스터 디자인으로 출시가 되었고요. 실내 디자인을 포함해서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죠. 하지만 2세대의 플랫폼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고요. 컬럼식 변속 레버를 적용하지 않으면서 현재 기준으로 본다면 플래그십 중에서 2세대 플랫폼과 버튼식 변속기를 채택하고 있는 유일한 차량이 되었습니다. 3세대 팰리세이드의 프로젝트 명은 LX3인데요. 최근 전자신문을 통해서 후속 모델에 대해서 공식 입장이 밝혀졌습니다. 아마도 채널 구독자분들은 기억하실 것 같은데, 페이스리프트가 공개되기 전에 신차 교육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셨던 하이브리드 테스트 결과를 현대차가 알려줬는데요. 1.6 엔진 기반의 하이브리드가 국내 환경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오프로드와 트레일러를 장착한 미국 시장에서는 보완이 되어야 한다는 문제점이 확인되었다고 했죠. 페이스리프트 차량이 출시되기 전까지는 엠바고가 있다 보니 출시 이후에 관련 영상으로 이 부분을 알려드렸는데요. 이 당시에 카니발 하이브리드가 출시된다는 점도 함께 알려드렸습니다. 전자신문 기사의 내용을 참고하면 이번 달 29일 LX3 풀체인지가 확정됐다는 것인데요. 작년 여름까지 풀체인지가 아닌 2차 페이스리프트가 더욱 유력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변경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부분은 현대차의 공식 언급이 아니라는 점을 꼭 참고하시고요. 채널의 추정입니다. 이유를 따져보면 내수에서 대형 SUV 부동 1위를 차지하는 다른 차량에 대한 대안이었습니다. 기아 텔룰라이드를 당장 국내에 출시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요. 기아 공장 역시 추가 라인이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당장은 힘들고요. 두 번째는 전기 대형 SUV의 대안이라고 할수 있는 EV9이나 내년에 출시될 아이오닉 7이 있겠지만, 8천만 원에서 1억에 도달하는 가격은 누구나 구입할 수 있는 가격대의 차량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번에 EV9 사전 계약서를 잘 보시면 1만 대가 조금 상회하는 수준으로,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는 수요는 이보다는 훨씬 낮아지겠죠. 누구나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가격대의 차가 아니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전기차 대중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예상보다 속도는 좀 더딥니다. 특히 국내의 경우 인프라 확충도 필요하고요. 전기차의 안전성을 포함해서 동시에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이 많죠. 또한 친환경 보조금 등의 정책이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럽 등에서는 내연기관 수명을 연장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런 이유 때문에 현대차 그룹은 내연기관 엔진 등의 개발은 공식으로 중단했지만 이미 대부분의 엔진이나 미션이나 부품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다만 상용화가 되지 않은 것이라서 정책 결정과 함께 시기만 조율하면 출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기다리셨던 하이브리드 2.5 엔진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하이브리드 전용 8단 변속기도 언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상황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그럼 기능이나 기술은 어떤 점이 달라질까요? LX3 풀체인지가 확정되었다는 말은 상품성 개선 검토도 어느 정도 방향성이 정해졌다는 것이겠죠. 최신 운전자 보조 시스템인 HDA2는 당연하겠지만 HDP로 개선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상품성은 그동안 고객의 불만이 되었던 HUD 사이즈 개선과 함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면 당연히 이것인데요. 표준 OTA 제어인 CCNC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능이 새롭게 추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랜저를 시작으로 코너와 소나타 페이스리프트에도 CCNC가 새롭게 적용되었죠. 전기차처럼 항상 최신 제어기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기능인데 신형 그랜저에 첫 번째로 적용되면서 장점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안정화 관련된 이슈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소프트웨어적인 개선이 많이 올라오고 있죠. 아무래도 처음 적용된 차량이 그랜저라서 그렇고요. 이후 출시된 코나나 소나타에서는 현저하게 줄어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디지털 키2, 지문인식 시스템, 빌트인 캠2, 최신 차량이라면 이런 기능들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이외에 패밀리에게 꼭 필요한 2열 마사지 시트나 UV 살균기능, 그리고 그동안 제공되지 못했던 수많은 리스트가 이제부터 검토를 시작한다는 것이죠. LX3의 사이즈는 현재 5m가 좀 안되는 사이즈에서 사이즈를 더욱 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형 SUV에서 최적화된 주행 성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공력 성능과 함께 이 핸들링 시스템도 더욱 개선이 되겠죠. 이미 투싼이나 스포티지, 최근 그랜저 하이브리드까지 이 핸들링 시스템이 개선이 되어서 적용되었죠. 하지만 대형급 차량에서는 처음인데요. 올해 하반기에 출시될 카니발 하이브리드와 팰리세이드에 이 핸들링 기술이 새롭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2.5 엔진 외에도 2.2L 디젤 엔진은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단종이 예상되고요. 3.8 엔진은 3.5 가솔린 터보로 변경이 된다는 말이 있는데 이건 좀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륜 구동 차량에서 3.5 가솔린 터보의 출력이 300마력 후반대이기 때문에 이걸 감당하기 좀 힘들 것 같고요. 효율 면에서도 좋은 선택이 될지는 제조사가 판단하게 되겠죠. 이번 영상에서는 팰리세이드 후속 LX3의 확정 기사가 나오면서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에 대해서 채널의 입장을 알려드렸습니다. 2025년도까지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죠. 변경될 수 있고요. 채널에서 알려드린 정보는 경험을 기반으로 알려드렸는데 틀릴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자동차 시장의 트렌드와 신차 소식도 빠르게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